그냥 불 지른 거예요. 그런데 코 안에 걸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 2018년 12월 23일 새벽 00시 5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119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지하에 위치한 한 이용원.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관계자들은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가 난 이용원 크기는 6평 정도라서 빠른 대응으로 금방 진화했는데 현장에서 여성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침대 옆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채로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 결과 이용원 업주 60대 여성 이씨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잠든 사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씨가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체에서 뭔가 수상한 흔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굳게 닫힌 이씨의 입이 이상했고 입을 벌려보자 그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보는데 그건 구겨진 카드 전표 두 장과 방부제 알갱이 열 알이었습니다. 연이어 시신에선 목이 졸린 듯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씨의 코 안에 그을음이 없었습니다. 목 졸린 흔적과 연기를 흠입한 흔적이 없는 것을 토대로 경찰은 사망자가 살해당한 뒤 방화가 시작됐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안이 화재에 따른 것인지 목이 졸려서 질식사한 것인지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내부에서 방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에 있던 작은 이용원, 특별히 돈이 많이 오가는 곳도 아닌 이곳에 들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가게에 불을 지르고 떠난 범인, 강도나 지정, 원한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변 탐문에 들어간 경찰. 가게 주인이 이웃하고 특별한 교류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발하는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원한 등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면 손님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 판단한 경찰은 이용원을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방화가 발생한 시각에 드나든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게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누군가 이미 훼손해서 떼어간 흔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원래 훼손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범인이 방화를 저지르고 떼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인은 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것일까? 그리고 입안에 카드 전표와 방부제를 구겨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어떤 진실을 감추려고 가게의 CCTV를 떼어간 것일까? 사건의 의문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사건은 2018년 광주의 북구 두암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초반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초당 수사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고 경찰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체에 목 졸린 자국 정도로 지금 보였었고 코 안에 그을음이 없었다. 이런 상황. 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범죄로 봐야 될까요? 도시의 외곽에 이런 이용원들은 사실 뭐 훔쳐갈 게 없어요. 네. 뭘 훔쳐갑니까? 그렇잖아요. 60대 이용원 업주를 성범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좀 설정이 좀 애매한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굳이 불까지 내고, 근데 불도 완전히 뭐 불이 확 탄 것도 아니고 네. 시체는 거의 그 뭐 훼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범행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방화도 아니에요. 그냥 불 지른 거예요. 죽임의 방법은 경박불 질식사. 그런데 코 안에 그름이 없으니까 화재하고는 무관하다. 호흡은 안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리고 방화는 했는데 현장을 완전히 뭘 하려고 하는 계획성도 없이 지르고 갔다. 특히 또 지하니까 네. 금방 꺼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는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 좀 허술하지만 뭔가 범죄의 목적이 좀 애매한 신고 시각이 00시 50분입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진압이 됐었다라는 것은 이제 불을 지른 시각이 이제 12시 전후에 어쨌든 뭐 거의 직전이나 멀지 않은 시간에 진로 갔을 텐데 그렇다면 그 시간에 주인하고 그 공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원의 손님
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야간이니까. 그럼 야간 영혼이 아마 퇴폐 없어. 뭐 이렇게 뭐라고 부르던. 네. 좀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이 이용원을 알아보니까 이발도 하고 어떤 마사지 미용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침대가 있고 그러면은 네. 유사 성행위도 가능한 그런 데일 수도 있어요. 네. 특히나 이상했던 것은 사체 입안에 어떤 물건을 넣어놓고 갔다라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어떤 말을 못하거나 소리를 못 질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섬유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들은 봤는데 카드 정표랑 방부제아를 그러니까 넣어놨어요? 카드 정표는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손님으로 와갖고 카드 정표 이게 요금이 이렇게 많아? 아니 뭐야? 이런 이게 돼갖고 화가 나니까 손에 쥐고 있는 그냥 넣어버린 뭐 이렇게 네. 해서 입을 막고 그래서 이제 모욕을 주려고 하거나 뭐 이런 네. 형태 이것 때문에 네가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부제 뭘까? 방부제는 이거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퀘스천 마크예요. 네. 우리가 방부제라는 게 뭐예요? 실리카 겔 그런 거잖아요. 네, 실리카 겔. 네. 그거를 열한?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 녹은 거 아니냐? 더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아 네. 그러니까 입 살아있을 때 입에 넣으면서 모욕이나 아니면 그렇죠. 뭔가 고문을 예, 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때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죽거나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이건 카드 전표과 방부제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저기 사건의 분석이 될 수 있죠. 네. 범인이 불을 질렀는데 이게 CCTV를 가게 안에 있는 거를 떼어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퇴폐 업소라고 하면은 네. 업주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 위험한 손님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뛰어갈 정도면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CCTV가 저렇게 찍힌다는 걸 아니까. 네. 네. 자, 알 수 없는 범인의 행동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1차 감식 결과 종이와 옷 등에 불을 붙인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이 이용원을 태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동네 주민들은 이용원이 평소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가 말이 이용원이지 퇴폐업소였어요. 그러니까 야밤에 술 취한 손님도 자주 들락거리고 하니까 뭐 시비가 붙는 일도 종종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의 말처럼 이용원은 내부에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침대가 있는 별도의 객실이 다섯 곳 있었고 거실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침실에서 퇴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화 추정 지점도 이곳 침대에서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이 여인이 퇴폐 영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던 도중 가게 안에 또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범인도 외부 CCTV를 피하기 위해서 뒷문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뒷문 쪽 외부에도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 뒷문 쪽 CCTV를 확인한 결과 가게에서 연기가 치솟은 직후 한 여성이 가게 뒷문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부터 한 남성이 함께 이용원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CCTV 속 여인이 가게 종업원 60세 최 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이 이용원에서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다음날 최 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서 가장 늦게 탈출했고 그날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기에 경찰은 최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일까? 왼쪽 팔이 뒤로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 입원 치료나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팔이 꺾여 골절상을 입은 최 씨. 경찰의 방문을 받은 최 씨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최 씨와 숨진 이 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최 씨를 조사하며 여러 각도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12시에 손님과 있었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이상했었는데 이게 퇴폐 영업을 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그렇다 하면은 범죄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많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업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과 요금 시비가 붙거나 네. 아니면
상당히 위험한 성범죄자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죠. 가장 위험한 저기 이 상태인 게 어디 있죠? 네,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그 카드 전표라는 부분은 역시나 그렇다면 뭐 서비스 관련된 그렇죠 돈. 환불이라든가 네. 아니면 특히 그런 걸로 많이 언쟁이 붙곤 해요. 네, 이 안마사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당일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런데 가게를 이 사람이 어쨌든 잘 알고 있고 가게에 CCTV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라면 같이 변을 당해야 되는데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용의점에 올랐었어요. 가장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두 명이잖아요. 네. 두 명의 여성이 있었고 한 명은 죽었는데 한 명은 지금 살아나왔어요. 그것도 자기 발로 뒤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골절이 됐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범인이 이 종업원을 제압한 상태에서 기절을 했거나 그런데 이제 뭐 깨어갖고 도망 나오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둘이 공범이다. 그건 좀 애매해요. 사실 공범일 가능성은 좀 이 방식도 그러면 좀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나온 남자가 범인이고 둘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최 씨가 종업원 최 씨가 깨서 도망 나왔다. 네. 그런데 이 범인이 그 도망 나온 밖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못하고 도망갔다. 이게 더 타당한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뭐 본인의 얼굴을 알면 살려두기가 좀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이미 나왔잖아요. 네. 나왔으면 쫓아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불이 났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이 남자가 제일 유력한 거의 뭐 네. 유일한 범죄 아니겠어요?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 화면상으로 누군지 자세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 치료 중이던 최 씨는 자신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살해한 범인에게 협박당했다며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후문으로 함께 빠져나온 남성이 바로 그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신고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경찰은 불안해하는 60대 여종업원 최 씨를 차분히 설득시키며 사건 내용을 하나씩 복기했습니다.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은 최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남자 혼자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22일 밤인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질 않아요. 그리고 주인 언니랑 저랑은 마침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동짓날을 맞아 동지 쪽으로 저녁을 간단히 때운 후 최 씨는 업주 이 씨와 함께 TV로 평소에 보던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종업원의 드라마 시청 시간을 토대로 범인이 가게에 온 시간을 밤 9시경으로 특정했습니다. 술 취한 범인은 새벽 12시까지 가게에 있다가 나가달라는 종업원 최 씨의 요청에 극도로 화를 냈고 그 후에 이 씨의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뒤에 이를 말리던 최 씨의 팔을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업주 이 씨를 이미 목 졸라 살해하고 최 씨의 팔에 골절상까지 입힌 범인. 그는 이 씨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휴대폰, CCTV 본체와 모니터를 자신의 가방에 담았고 최 씨로부터 현금 3만 원, 신분증이 담겨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가져가면서 신고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는 CCTV까지 뜯어가더니 불을 질렀어요. 경찰은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후문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파악해봤지만 용의자의 신원까지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즉각 그가 도주한 방향을 CCTV 역추적하기 시작한 경찰. 꼬박 하루 동안 도주로를 뒤쫓자 이 남자가 광주 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간 남자는 더 이상 주변 CCTV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 골목 안에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지만 민원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수십 여 채의 주택을 모두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범인이 했다라는 행동에 대한 안마사 최 씨의 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딱히 안마사 최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고, 만약에 이걸 다 거짓말하게 해서 자기가 그 팔을 이렇게 꺾었다, 그거는 사실은 좀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최 씨의 말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고, 왜 안 죽였느냐? 아마 이 신분증을 가지고 신원을 안다고 하면은 말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 얼굴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네. 최 씨의 말이 충분히 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진술에 따르면은 TV를 보던 시간 9시경이고 12시 50분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면은 한 3시간 이상 있었다라는 건데, 범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9시에 그 TV를 보다가 거기서 이 술 취한 범인이 아마 이 뭐 퇴폐 없으니까 네. 뭐 유사 성행이건 성행이가 끝난 다음에까지 있다가 술 취해서 들어왔으면 아마 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는 걸 깨웠을 수 있죠.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 이제 뭐 영업 시간 끝났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이 최 씨가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유사 성행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네.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들어온 건 맞고 여기 있었던 건 맞고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거래한 건 맞고. 네. 객관적인 그 증거 자료가 CCTV가 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과거 이제 신정동의 형님 엽기 토끼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인근에 산다고 추정을 하지만 다세대 밀집 주택 지역이어서 그걸 일일이 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어느 골목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안 봤는데 그걸 추적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영장이 없으면 사실 안에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협조 요청할 수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일이 방문을 모든 그렇죠. 주택에. 그럴 수는 없어도 네. CCTV에 찍힌 사진이 있잖아요. 네. 물론 옆모습이건 뭐든. 그럼 그걸 가지고 탐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주변에 이 사람 사냐? 그렇죠. 이렇게 네. 확인하면 돌아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마을 통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협조 요청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주택가 골목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뒤질 수는 없었다. 그래 뒤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걸리는 거는 이 범인이 모니터는 왜 뛰어갔을까요? 팔려고 했던 걸까요? 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체를 띄어가는 건 예, 뭐 당연히 네네. 자료니까. 그러니까 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약간 좀 헷갈리는 상태였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범인이. 사건이 금방 해결될 것 같았지만 범인의 위치를 파악 못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로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찍힌 비교적 선명한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이 화면을 보더니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한 달여 전에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후 제멋대로 몰다가 사고를 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인상착의가 일치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가다가 채 5m도 못 가 사고를 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량 사건의 범인은 20대 후반의 서 씨. 이번 이용원 사건의 범인의 얼굴과 특히 옷까지 흡사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서 씨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서 씨의 집이 사라진 골목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길 기다린 경찰은 12월 24일 오전 서 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나오는 서 씨에게 경찰은 다짜고짜 어제 뭐 했는지 이용원에서 사람을 죽였냐라고 물었습니다. 놀란 서 씨는 부인할 생각도 못하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서 씨의 전과를 보니 강도, 성폭행 등 전과 13범으로 2018년 4월에 출소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14번째 범죄는 살인방화. 그는 그날 밤 왜 이 씨를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것일까?
서 씨는 22일 밤 9시 30분쯤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이용원에 들어와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업원 최 씨로부터 마사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서 씨는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자 업주인 이 씨에게 돈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업주 이 씨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무슨 환불이냐 라고 말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서 씨는 환불해주지 않으면 이용원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 씨가 강하게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 라고 하자 서 씨는 업주인 이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깎아달라고 했는데도 거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22일 밤 11시 40분경 서 씨는 오른팔로 이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목 부위의 압박으로 이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범인은 이 씨의 배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이 씨의 목을 계속 졸랐습니다. 이에 조급한 최 씨가 다가갔습니다. 삼촌 왜 그래? 돈 줄게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서 씨는 오른손으로 최 씨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이 씨의 목을 계속 졸라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최 씨의 팔을 잡아 꺾은 다음 엎드려 있어 옷 다 벗어 라고 말하며 최 씨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CCTV를 제거한 후 현금과 가게 모니터 등을 훔쳐 달아난 서 씨. 그는 23일 새벽 00시 28분경 이미 사망한 피해자 이 씨의 사체 위에 종이, 옷등을 올려놓은 다음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종이 옷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확 번지면서 이 씨 사체의 왼쪽 부분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금방 가게에 불길이 번지더라고요. 13번 사회로 돌려보내진 20대 범죄자는 14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현장 상황, 뭐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목격자가 있으니까, 네.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불 얘기 됐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 됐고 그리고 이제 목을 조르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이 씨, 그러니까 최 씨의 진술을 확인하면서 이 범인의 이 진술이 맞는 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왜 붙였는가? 그러면 그때 입에는 전표하고 이거 방부제는 뭔가?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하게 불을 질렀어도 종이만 불이 붙고 더 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화성 물질을 붙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불을 이렇게 덮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불이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덮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계획적인 부분, 그러니까 명확히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 씨에게 옷 다 벗고 엎드려라고 한 것도 좀 특이합니다. 이거 왜 굳이 뭐 옷을 다 벗고 엎드리라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은 도망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을 질러도. 네. 최 씨 진술과 이 범인의 의도 부분을 네.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죽이려고 했나? 근데 죽이려고 했으면은 별도로 뭐 죽이는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거기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근데 불이 나니까 벌써 이 최 씨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좀 명확히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 그렇죠. 비어 많이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최 씨 죽이려다가 못 죽였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나? 지금 사실은 최 씨는 고통 때문에 잘 기억을 뒷부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게 진술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재범성 위험성 평가 도구에 의해서 23점으로 나왔고요.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정신병지자 선별 도구로는 27점으로 이것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었고 전과 13범인데 뭐 강도 성폭행 등 그리고 뭐 차량 뭐 음주해가지고 뭐 뛰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말 그대로 사회 규범에 대해서 무시하는 안티소셜적인 좀 면모들이 좀 있어서 20대의 전과 13범이면은 그죠 소년범 때부터 계속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전혀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성폭행까지 하면 이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게 중간에
나오게 했는가, 출소했는가. 이것도 한국의 그 행령에서 상당히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이게 부산 돌려차기의 그 놈처럼. 그것도 14범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도소가 학교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어떤 뭐 사회적 생활이란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너무. 그리고 여기서 나와라는 뭐 PCR 테스트라든가 재범 위험성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가가 많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면 더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이 우리나라의 그 사법 행령학에서 행령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범죄자를 풀어주는 꼴이에요. 네, 이번 14번째 범죄 어떻게 판결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성매매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기도 했고 CCTV를 수거하는 용의 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를 참혹하게 죽였고 종업원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죄 취약성 등을 보면 장기간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징역 30년, 위치전자장치 부착 20년이 나왔었고요.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이 됐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네. 형량은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양형에서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네. 35년, 40년 나올 건데 누범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최 씨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씨를 죽이는데 왜 이 전표나 이 부분이 했는가 이건 각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수사 기록도 그렇고 재판 기록도 없고. 네. 그러면은 이 범인이 만약에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한 여죄 추적은 왜 안 됐는가?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여죄 추적이라든가 또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여죄 추적들은 그냥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징역 30년이지만 이게 이제 성범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가석방이 돼요. 얘가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가석방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서 또 교화가 되느냐. 아, 되겠습니까? 지금 13범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서 씨가 이 씨를 살해한 후에 수중에 13만 원의 돈을 얻었습니다. 그중에 9만 원은 본인이 선불로 낸 자신의 돈이었고요. 14번입니다.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의 전과를 저지른 인물이 50대 전에 한국 사회에 이제 돌아오는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판결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씨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